여러분 안녕하세요, 루테이입니다. 오늘의 하드코어 야생 91일차를 즐겨보는 날인데요, 오늘의 91일차는 미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1차에 원래 미션을 좀 할까 하다가 분량 때문에 안 했었기 때문에 오늘은 바로 미션부터 할게요. 그리고 미션을 한다는 얘기가 있다 보니까 92차 댓글에 미션 관련해서 많이 좀 해주셨는데 그것도 좀 봤고, 그리고 기존의 다른 영상들에서도 미션 관련해서 많이 봤는데 안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댓글이 많아서 한번 해보긴 해야 될 것 같더라고. 바로 뭐냐면 댓글에서 다이아몬드를 얼마 시간 안에 몇 개 캐기 같은 댓글이 엄청나게 많더라고. 이거는 사실 제가 그 박물관 쪽 아래 뚫으면서도 계속해서 다이아몬드를 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다이아몬드가 필요 없기도 하고, 이미 거의 야생 1일차 거의 한 3일차 계속해서 다이아몬드를 캐는 모습을 보여드렸기 때문에 안 하려고 했었는데, 뭔가 제가 장비가 굉장히 좋아지고 난 후에, 그리고 야간 투시를 먹으면서 활뿌를 쓰지 않은 후에 모습도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아 그럼 한번 다이아몬드를 캐봐야겠다라고 싶어서 오늘의 미션은 다이아몬드를 캐는 건데, 몇 분 안에 캐는 거냐면 야간 투시가 어? 왜 3분짜리야? 잠깐만, 이거 딴 거야. 내가 3분짜리 그 어쩌지 다른 상자에서 갖다 쳤어. 자, 8분짜리 거 꺼낼게. 8분짜리 거. 오케이. 어? 이게 맞다. 이것도 얘기 좀 해야 되는 게, 이게 좀 고장 났어요. 이게 내가 멀리 갔다 오니까 고장 나는 것 같더라고. 근데 아마 금방 고칠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아 이거 고장 난 거 안 보여드리고 내가 나중에 몰래 수정해 놓으려 했는데 혹시나 제가 했던 것처럼 고장이 나시는 분들은 한 번씩 다시 만들면 될 거예요. 아무튼간에 다시 자, 야간 투시 물약이 8분인데 이 8분 동안 다이아몬드를 얼마나 캘지 조금 해보려고 하고, 한 8분이면 제가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막 다이아몬드 구하는 법 같은 것도 나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이아몬드 원석으로 다이아몬드가 많이 뜨면 한 번에 8개인가 뜨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치면 3번 찾으면 많으면 24개, 4번 찾아야 30개인데 8분 안에 원석 30개 구하기 하고, 그리고 그 미션 중에 또 많았던 게 원석을 행운곡괭이로 캐서, 행운곡괭이를 캐면 원석이 원래 다이아몬드가 하나만 나오는데 막 많이 나오면 3개까지 나오잖아요. 그렇게 4개까지 나오나? 아무튼 그렇게 구하는 걸로 구해서 몇 개까지 구할 수 있는지 그런 미션도 많이 해줬었는데, 30개를 못 구할 수도 있으니까 원석 10개는 구하겠지. 8분이면 10개를 캐서, 20개는 너무 적은데 25개 이상이면 미션 보상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상은 전부 다 머리로 할게요. 이거는 솔직히 좀 쉬울 것 같아가지고 보상은 또 머리로 좀 하고, 그 좌표를 내가 안 가봤던 좌표를 그냥 혼자서 예측해가지고 한 좌표 한 5만쯤 가서, 거기 5만쯤이 뭘지 예상해가지고, 아 5만쯤이 어떤 바이옴일지 예상해가지고 거기를 맞추면 보상을 드리겠다, 그런 댓글이 있었었는데 괜찮은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근데 몇 좌표라고 하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건네기를 타고 날아가면 제가 가보지 않은 곳에 그냥 갑자기 지옥물이 떡하고 지옥물 열막이 떡하고 새로운 바이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옥으로 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유가 근처는 너무 많이 돌아가지고, 지옥은 8대1 비율이라서 봐봐요, 여기까지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내가 지옥물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저기까지 다 가봤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굉장히 멀리 한 2500 정도 가면 만 정도 될 거거든요. 근데 만도 은근 가봤을 텐데, 아 내가 만만은 많이 다 가봤어가지고 좀 섞어서 가볼까? 아니야, 그러면 3000이면 24000인가? 대충 많이 가볼게요. 아 아니다, 지금 정도면 충분하겠네. 여기면 모르겠네. 여기서 이제 지옥문을 열게 되면 딱 되는 거거든요. 어딘지 모르게. 자, 어디일까? 나도 전혀 모르는데 바이오. 한 제 생각에는 마크가 되게 많은 게, 은근 평지보다 사막이랑 사바나가 되게 많거든요, 평지보다 은근. 그래서 예상에는 사막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진짜 갑작스럽게 좀 되게 먼 좌표에는 짙은 참나무 지형도 있던데, 어디로 할까 진짜 고민된다. 의외로 땅굴 안 속일 수도 있어요. 가끔 땅굴 안 속에서 스폰되기도 하더라고. 저는 어디로 하지? 아 진짜 고민된다. 이거 진짜 고민된다. 바다 일리는 거 바다?
바다는 한 번도 안 걸려보긴 했는데 진짜 바다 걸리는 거 아니야? 오케이 느낌 왔어. 바다로 가자. 뭔가 바다일 것 같아. 저 여기 진짜 절대 알아봤습니다. 뭔가 바다일 것 같아요 느낌이. 자 간다. 자, 오! 하늘 위라는 건 바다거든요? 나이스. 와 이거 진짜 리얼로 리얼로 생 리얼로 몰랐습니다. 생 리얼로 몰랐어요. 어떻게 알아? 그냥 우리 그냥 날아다닌 건데 어떻게 알아? 지형을 열었는데 아 뭔가 갑자기 느낌이 와서. 제일 넓은 건 사실 따지고 보면 바다거든. 사막이랑 그런 것보다 조금만 옆에서 있으면 평지였네. 아, 어? 익스트림이다. 대박. 익스트림도 만났어요 지금. 익스트림도 만났으니까 여기 익스트림 쪽에서 광질해 보면 될 것 같아. 오, 뭔가 이거 절대 짤 수가 없어. 난 그냥 왔어. 그냥 왔는데 여긴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광질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야간 투시 8분 안에 하는 거죠. 이게 한 번도 논스탑으로 광질을 하는 걸 보여드린 적이 없었나 싶기도 한데 한번 논스탑으로 해볼까? 근데 아마 좀 지루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걱정이긴 한데. 자 일단 물약을 초기화했고요. 현재 먹는 거 초기화했고 8분 동안 일자구를 캐서 다이아몬드를 찾으러 가보도록 합시다. 저는 보통 일자구를 캐거든요. 그리고 갑바가 좋아가지고 일자구를 캐도 문제없어. 자 갑니다. 자 가요. 자 8분 시작 일자구로 시작. 현재 좌표가 근데 익스트림에서 시작하면 좀 단점이 다이아몬드가 나와야 되는데 에메랄드가 나올 수도 있어. 그렇다는 단점도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익스트림이 되게 좋은 점이 뭐냐면 제가 단 한 번도 지금 야생에서 익스트림에서 캐본 적이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에메랄드를 우와! 처음 구할 수도 있어요. 자 거짓말처럼 만난 곳은 폐강이고요. 폐강이라는 거는 일단 자원들이 굉장히 많고 낮은 좌표의 폐강이라서 아주아주 편하게 다이아몬드를 구할 수도 있지만 그와 동시에 몬스터를 많이 만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몬스터를 많이 만나면 그걸 다 해치워야 돼서 조금의 단점이 있어요. 자 일단 다른 광물은 다 무시하겠습니다. 왜냐면 다른 광물 캐는 시간도 무시하기 때문에 상자에서 나오는 다이아몬드를 어떻게 취급해야 되지? 카트에 다이아몬드가 있을텐데 거기 다이아몬드를 어떻게 취급해야 될지 조금 애매하긴 하다. 그냥 원석 캐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 털밖에 없고 아 폐강이니까 오히려 좀 좋다. 멘트를 치기가 논스탑으로 하기가 항상 그냥 일자구를 캐게 되면 아니면 앞으로 캐게 되면 그 화면이 동일하기 때문에 멘트를 치기가 애매한데 이렇게 폐강을 만나게 되면 좀비가 종종 나오고 상자가 종종 나오기 때문에 상자 안에 있는 템으로 멘트를 조금씩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오랜만에 메아리 굉장히 많은 것 같죠. 오케이. 자, 일단은 에메랄드도 섬세한 곡괭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협곡이 굉장히 좋아요. 이런 협곡에서 다이아몬드를 볼 가능성이 높고 일단 야간 투시를 먹었다는 것 자체가 다이아몬드가 굉장히 잘 보여. 그래가지고 조금 보일만한데 없네요. 오케이. 아 그리고 마침 폐강이 왔으니까 폐강을 처음 오는 건 아닌데 폐강 자체를 처음 오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폐강에서 아니면 피라미드에서 아직까지 황금사가 인센스대 황금사가를 찾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인센스대 황금사까지 찾으면 오늘 대박 사건인데 그런 일은 흔치 않겠죠. 자 지금 몇 분 남았죠? 와 이렇게 말하는데 벌써 2분 흘렀나요? 잠깐만요. 다이아몬드를 아직까지 못 찾았는데 사실 이렇게 찾는 거는 계획이 없긴 했어. 사실 브랜치 마이닝이라고 다이아몬드를 굉장히 쉽게 찾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거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보다 운이 좋으면 폐강에서 운만 좋으면 한 번에 되게 다다다다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다다다다 찾으려고 지금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다다다가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일단 갑바가 좋기 때문에 가볍게 밀어내면서 죽이겠습니다. 좀 상대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8분 짧다? 아무리 곡괭이가 좋아도 근데 협곡이니까 괜찮아. 협곡에는 보통 웬만하면 협곡에 이런 쪽에 다이아몬드 붙어있어야 정상인데 제 에메랄드 때문에 다 망했나봐. 오히려 이게 지금 폐강 들어오는 게 손해. 아 폐강이래. 익스트림 들어오는 게 굉장히 손해였던 것 같은데. 오케이 다이아몬드 게이드 찾음. 자 일단은 몬스터즈 상대하고요. 근데 하나밖에 안 박혀있는 것 같은 거 좀 느낌 쎄하다. 저기요 비켜주세요 여러분. 지금 이런 시간이 없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몬스터랑 싸우고 이런 시간 없어요. 이거 폐강 그거 있나? 몬스터 보너? 그러지 않고서야 이렇게 많을 리가 없는데. 자 섬세한 곡괭이로 일단 우선 하나일지 두개일지 세개일지 빵개는 아니고 자, 한 개? 와 큰일 났다. 한 개다
오케이, 원석으로 가져가는 건 처음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조합법이 뜨죠. 자, 이런 데 있을 텐데 이 앞에 100% 있을 것 같은데. 오케이, 나 아까 전에 우유 마시나 양동이 있거든. 자, 이거 불가피 덕분에 올라가는 거 굉장히 빠르고요. 아, 이거 우유 마시길 잘했다. 우유 이거 일부러 초기화 시키려고 우유 마셨었는데 이렇게 가면 굉장히 수월하죠. 이 정도쯤이면 다이아몬드 나올 때 됐을걸? 거리가 꽤 있기 때문에 제발요. 저 30개나 걸고 왔단 말이에요. 8분 안에 원석 30개 구하기 하고 이거밖에 못 구했지? 몇 분 남았어? 4분? 벌써 4분 지났어? 시간이 이렇게 빨라? 근데 은근 아직 4분밖에 안 된 거야. 사람의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4분밖에 안 된 거야. 큰일 났구만. 브랜치 마인으로 가야겠다. 이거 폐강 탐험을 하다가는 못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여기 좌표가, 여기 좌표 11이라서 굉장히 좋은 좌표인데 에메랄드만 굉장히 많이 구했어요. 잠깐만요, 이거 에메랄드로 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거 에메랄드만 겁나 구했어. 몇 개 구했어? 에메랄드 6개 구했네? 4분 안에 에메랄드 구하기. 이거 미션에 에메랄드 없었는데 에메랄드는 미션을 안 걸게요. 왜냐면 애초에 안 걸고 오기도 했고 에메랄드는 너무 애매해가지고. 어? 뭔가 라임 좀 좋았는데 좀 애매해가지고 좀 별론 것 같아요. 오케이, 나 11좌표 브랜치 바이닝으로 가겠습니다. 아 근데 브랜치 바이닝으로 가면 4분 안에 브랜치 바이닝으로 30개 구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자, 이쪽 이렇게 하고, 제가 저는 뭔가 굉장히 좋아하는 게 레드스톤 근처에서 캐보는 거거든요. 다이아몬드 구할 때 레드스톤 근처에서 캐보는 건데 안 나와. 자, 브랜치 마이닝은 여기를 가지치기처럼 쭉쭉쭉쭉쭉 해가지고 방금 전에 우와! 오케이, 자 브랜치 마이닝. 자 지금 3개. 자 이게 다야? 아 왜? 아 왜 이래? 이거 브랜치 마이닝의 제가 브랜치 마이닝을 해보면 느낀 점은 브랜치 마이닝을 하고 나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멀리 가야 돼요. 근처에 없기 때문에. 물론 있을 가능성도 있지만 근처에 없는 가능성이 높아서 아예 좀 애초에 좀 멀리 가서 캐는 걸 추천합니다. 몇 분 남았죠? 2분 30초? 어림도 없을 것 같은데? 30개는? 야 차라리 10개라도 구해서 10개라도 원석 10개라도 구해서 그거라도 할 수 있게 하면 좋겠다. 자 물로 이렇게 해버리고 이쪽 좌표가 오케이 11, 제가 좋아하는 11 좌표 쭉 해봅니다. 아! 거기야? 아 근데 여기도 괜찮아. 여기도 어차피 캐봤던 건 아니라서 괜찮아요. 괜찮아요. 물 뜨고 물 뜨고 이럴 시간이 없어. 아 이거 아까 몬스터한테 약 30초 정도 끊겼어. 아 이거 큰일 났다. 오케이 아 괜찮다. 아 이거 물 끊고 1자 굴캐기 할까? 1자 굴캐기 근데 느려. 신속 포션이 있으면 괜찮은데 1자 굴캐기가 느려가지고 이걸로 캐는 게 오히려 두 개나 볼 수 있고 해서 오히려 괜찮거든요. 자, 아, 동굴인데, 나이스, 동굴인데. 오케이, 굿. 열 개는 구하겠다. 자, 하나, 둘, 셋, 오케이, 넷, 다섯, 오, 여섯, 일곱, 여덟. 오케이. 자, 일단 열 개는 구했고요. 11개. 지금 남은 시간 1분 30초. 1분 정확히 1분 23초 남았었어요. 어림도 없다, 이거. 내 생각에는 일단 어림도 없는데, 30개는. 8분에 30개는 좀 힘들었나? 근데 8분에 11개도 적게 찾은 건 아니긴 한데 아 이거 좀 쫀심상하네. 아 30개 될 것 같았는데. 좋은 동굴이랑 브랜치 마이닝만 잘 먹히면 진짜 금방 구해가지고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약간 자존심이 상하네요. 하지만 아직까지 시간은 좀 남았죠. 30개는 무리였다고 쳐도 몇 개까지 구하나 해볼 순 있지. 쭉쭉쭉 여기 좌표 11인가? 오케이 쭉쭉쭉 해보고 에메랄드래 레드스톤이 나오면 레드스톤 있는 쪽으로 캐면 됩니다. 이래서 일자굴 캐기 때문에 제가 멘트가 점점 줄어들어서 아까 폐강이 좋다고 했던 겁니다. 왜냐면 이제 보이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 해보고 싶어요. 그냥 말할 게 거의 없어. 레드스톤이 나와라, 다이아몬드가 나와라, 철이 나와라, 금이 나와라 이런 거 말고는 할 말이 없기 때문에 보통 방지라는 건 이래서 스킵이 되는 거지만 오늘은 8분 정도의 영상이니까 스킵이 안 되고 아마 제 멘트가 끊기지 않고 가겠죠. 일단 근데 지금 레드스톤 쪽인데 아 깜빡거린다. 아 뭔가 지금 근데 뭔가 나올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실패인데 한 번만 캐보겠습니다. 이 근처 뭔가 나올 것 같아요. 느낌이 좀 나올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조금만 근처 캐볼게요. 근데 안 나올 수도 있긴 해? 운빨이라서
아니 그냥 포기할까? 사실 다이아몬드가 급하진 않아. 왜냐면 다이아몬드를 진짜 아까 전에 말했지만 박물관 쪽에서 자꾸 구하고 있기 때문에 다이아몬드가 모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냥 포기할게요. 필요 없어. 다이아몬드 필요 없어. 다이아몬드 거의 쓸 일도 없어 이제. 거의 이제 최근에 돌캐는 기계 뭐 삽 같은 것 때문에 종종 효율5 그런 것 때문에 다이아몬드를 쓰고 있긴 한데 그 외에는 쓸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고 만족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바로 해볼 거는 그거죠. 다이아몬드 원석 마침 진짜 11개 구했다. 큰일 날 뻔했어. 큰일 날 뻔했어. 제가 25개라 했나요? 25개라 했던 것 같은데 아 방금 전까지 운이 별로 좋지 않아서 좀 걱정되긴 합니다. 자 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하락했을 때 2개. 아 3개 나와야 되는데. 자 두 번째 거 1개. 세 번째 거 4개. 이거 몇 개죠? 다섯 번째 거 3개? 잠깐만 남은 개수 5개. 남은 개수 5개면 22개인데? 어? 그렇다는 건? 자 3개 3개? 어? 근데 갑자기 오 4개? 오 4개도 나오네 진짜?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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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개? 오오? 자 22개? 22개? 자 여기서 3개만 나온다면 4개도 나올 수 있고 3개만 나온다면? 3개만 나온다면? 짠! 어린도 없지. 아 오케이. 근데 이거 비슷한 거 생각해보니까 기억난 게 석탄으로 됐었다. 와 11개. 오 11개 키니까 27개 됐어. 아 4개 나왔네 마지막 거에 11개째에서. 자 미션은 그러면 2개 다 실패했고요. 어 근데 하나 맞췄잖아. 맞다 가보글기 바다는 맞췄잖아. 오케이 바다는 맞췄고 아까 전에 그 지옥물에 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철컷 철컷 제가 챙겼나? 생겼다. 이 설커 상자 안에 일부러 엄청나게 많은 수의 폭죽을 놔뒀었는데 이 폭죽을 가지고 집으로 아주아주 불편하게 아주아주 오래 걸리게 돌아가야 합니다. 어? 설마 패치했나? 진짜로? 진짜로? 어, 이게 이럴 리가 없는데? 나 지금 아니 저 내 내가 예상했던 거는 제가 그 여기 아래쪽에 TP가 무조건 돼야 돼요. 그래, 아래쪽에 TP가 돼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자 여러분 저의 그 겉날개 고수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거 하려고 그랬거든? 원래 이거 다른 영상에서 많이 해. 근데 이번 영상에서 당연히 보여드린 적이 없으니까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진짜 패치됐나? 이거 확인해야 돼. 그럼 저 진짜 개이득이에요. 진짜 미친이득이에요. 진짜로. 자 여기는 기본 다른 월드입니다. 여기는 지금 다른 데로 왔고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예상하지도 않은 일을 하게 되면 제가 굉장히 헷갈려 하거든요. 지금 헷갈릴 것 같아요. 자 원래는 이런 식으로 지옥문을 열고 이걸 타면 아래쪽에 생성이 되잖아요. 아래쪽에 생성이 되는데 그거를 위로 올라가서 기반한 위에서 지옥문을 만드는 방법은 다른 영상에 나오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고 위로 올라가서 이 지옥문을 만들게 되면 이 지옥문을 탔을 경우에 그 아까 거기랑 이어지고 그리고 이 이어진 지옥문은 아래 거랑 이어지게 되거든요. 원래부터 이래. 이거 혹시 내가 높게 해서 그런가? 내가 이게 높게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뭐 하다 보니까 높게 됐잖아. 자, 와 패치해줬나 본데? 아 슬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미쳐버리겠네. 이게 원래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 이거 운 좋았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두 개 기반하면 두 개 정도 뚫게 해가지고 이렇게 아 네 개 정도 뚫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해서 여기를 맞춰줘야 아랫게 있다는 인식이 돼서 이렇게 통과가 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올 뒤에는 다 뚫어놨잖아. 패치가 된 거라면 여러분 진짜 엄청난 꿀입니다.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야생을 즐기시는 분들은 좀 이해하기 어렵고 약간 좀 제 영상을 많이 보시고 야생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어떤 꿀인지 진짜 느낌이 올 겁니다. 지금 현재 제 버전은 마크 19W37A 그러니까 1.15 스냅샷인데요. 기대가 됩니다. 나 1.15 너무 좋아질 것 같아요. 이대로 되면 저 진짜 이게 너무 좋은 게 이렇게 되면 내가 어디든지 간에 모든 바이옴을 다 연결해 놓을 수 있어. 왜냐면 솔직히 귀찮잖아. 다 해놓기 귀찮으니까 안 해놓는 것도 있고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그냥
심심해서 여러분 이쪽은 사막 가는 바이옴입니다 하면서 안내 표지판 만들고 그러는 재미도 있겠죠? 그런 거 있거든요? 그 운영자들한테 신고하는 제도가 있어. 그 막 그 뭐 버그 피드백 사이트가 있어. 그 사이트에 아무도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 솔직히 내 영상을 보고 뭐 외국 사람이 신고하거나 그럴 것 같진 않고 이거 안 하는 외국인이 있을 거야. 왜냐면 외국 마인크래프트 진짜 많이 하시는 분들 이거 하거든. 그래서 아, 다 같이 신고 안 했으면 너무 좋겠는데? 이거는 일단은 지금 우리끼리의 시크릿을 해놓고 나중에 1.2로 공식 업데이트 하면 그때 한 번 더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100일차를 위한 준비로 오늘의 학교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일단 학교는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하고 가야 될 게 있습니다. 바깥보다 뭐냐면 제가 어제 좀 밖에 좀 나갔다 오면서 여러 가지 학교를 좀 보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냥 길을 가다가 학교가 보이면 그냥 꼼꼼히 저렇구나 요즘 소학교 저렇구나 보고 왔거든요. 나는 내 초등학교가 나쁘다고 생각은 전혀 안 해.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 근데 요즘 초등학교도 그렇고 약간 지금 제 초등학교가 너무 벽돌만 조금 쌓여있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많이 검색도 해보고 했는데 좀 바꾸긴 해야겠더라고, 외관을. 그래서 보니까 요즘은 이런 식으로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오, 지금 느낌 되게 좋다. 미쳤다. 뭐야? 이거 빨리 할걸. 되게 너무 좋은데?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안쪽도 다 주황색으로 바꾸는 거예요. 여기를 다 주황색으로 바꾸고, 그리고 이 현관 있잖아요. 이 로비 현관 같은 거에만 색깔을 다 다르게, 여기가 주황색이었으면 여기는 뭐 하늘 색깔로 해가지고 세우고, 여기를 이렇게 또 다른 색깔로 세우고. 나 지금 나 이렇게 좋아질지 몰랐는데. 외관도 곧 바꿀 거니까 아무튼간에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 외관을 하는 게 이쁠 것 같긴 한데, 아, 이거 100일차 안에 할 수 있을까? 아, 좀 걱정돼. 아, 괜히 한다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아무튼 간에 일단 내부 이제 채워보도록 합시다. 내부도 얼마 안 남았어요. 내부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일단 지금 오늘 채우려고 하는 거는 혹시 지금 딱 구절을 보자마자 어떤 건지 감이 오시나요? 이거는 와봐야 돼. 온 사람만 감이 올 수 있는데, 여기는 약간 방송실입니다. 아, 지금 조명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조명을 그냥 횃불로 막 설치해놓은 이유가 방송실은 뭔가 조명이 달랐던 것 같아가지고 일단 막 설치해놨어요. 여기는 방송실인데 왜 이렇게 되어있냐면, 방송실은 여기 앞에 컴퓨터가 있고, 그리고 방송실에서 들어갈 수가 있어. 그래서 여기서 카메라가 있으면 이 카메라에서 해가지고 여기 앉아가지고 방송하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일부러 방송실 방송하는 곳까지 맞춰놓기 위해서 공간을 나눠놨습니다. 그리고 여긴 유리가 없는데, 내 기억에는 유리가 없었다기보다는 뭐라고 표현해야지? 다 가려놨다고 해야 되나? 다 막 커튼 같은 걸로 가려놨던 것 같아, 실제 방송실은. 근데 그런 건 마크로 커튼이 없으니까 그냥 블럭을 막아놨습니다. 여기 뒤가 뚫다 보면 유리일 거예요, 이쪽이. 근데 그냥 이렇게 막아놨어요. 방송실을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때 갔다고 생각했는데, 고등학교 때도 가봤었는데, 친구가 그 방송반이라서 갔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초등학교 때도 가봤더라고. 초등학교 때도 상 받으러 갔던 기억이 있어서 아마 그 기억을 살려서 조금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또 방송을 할 때 학생들이 하나? 생각해보면? 뭔가 방송실은 다들 모르실 것 같아. 웬만해서는 잘 안 갈 것 같아가지고. 이제 여기는 방송실은 그 컴퓨터가 많아요. 컴퓨터가 많아서 좀 간격을 그래도 좀 둬야겠는데, 이런 식으로 컴퓨터를 설치해주고, 그리고 컴퓨터니까 당연히 액자를 이렇게 짠짠짠짠 달아주고, 그리고 가마판 달아주면 끝이죠? 오케이. 오호. 근데 좀 특이한 거는 제 기억이 맞다면, 이거 보시자. 마우스가 하나였던 것 같아. 사실 키보드도 하나였던, 키보드 두 개였던 것 같은데? 마우스는 하나로 뭔가 조절했던 기억이 있어서, 이렇게 할게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 컴퓨터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 다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볼륨을 만들 수 있는, 여기 소리를 조절할 수 있는 믹서라고 하거든요? 믹서가 있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믹서도 표현해줍니다. 저 믹서 고민 많이 했거든요? 솔직히 이거 믹서다. 이거 믹서 아시는 분들은 이거 믹서예요. 봐봐, 이렇게 만질 수 있다고, 심지어 만질 수도 있다고, 조절도 가능하다고. 물론 중계기긴 하지만 조금만 우기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 그리고 왼쪽에는 이거는 약간
그때그때 아니면 학교만 다를 것 같은데 뭔가 유리창 같이 되어 있는 거에서 뭐 꺼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그거를 약간 표현해주기 위해서 현수막으로 이렇게 했고 여기가 이렇게 열어가지고 뭐 부품 같은 거 꺼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뭐라 할지 모르겠다. 본체? 뭐 그런 게 많아요. 근데 이게 내가 딱 그 검색을 해보고 나서 아 이걸 뭐로 표현해야지? 도대체 뭐가 있을까 했는데 딱 보자마자 그 훈연기를 생각이 난 거야. 훈연기 옆에 부분이 그래서 오 괜찮다 해가지고 원래 여기엔 뭐 불도 들어오게 하지만 불은 안 들어오지만 딱 방송실에 있는 뭔가 그 서버 몰라요 뭔지 몰라요 뭐 그런 느낌입니다. 그냥 설치한 게 아니에요. 아마 방송실 자주 가셨던 분이면 아 저거 뭔지 알겠다 라고 생각이 들 거야. 가장 방송실에 처음 갔을 때의 기억인데요, 나는 초등학교 때 상 받으러 갔을 때 방송실에 들어갔을 때 너무 놀랐던 게 뭐냐면 여기가 이렇게 끝나는 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왜 방송 보면 교장 선생님이 뭐 말씀하시면 뒤에 배경이 있잖아요. 그냥 그 뒤에 배경이 진짜로 뭐 그런 배경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림이더라고. 어 이렇다니까? 이랬어. 자 이렇고 그리고 여기다가 어? 계단 어디다 뒀지? 여기다 이런 식으로 설치해주고 그리고 옆에다가 이렇게 달아주면 어 카메라 느낌 나죠. 카메라 느낌 나는 카메라 느낌 나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다가 비교기를 달고 비교기를 누르면 불이 들어와. 불을 붙여주면 카메라 찍고 있다는 느낌으로 낼 수 있습니다. 이게 사선이 못하니까 사설을 못하니까 좀 아쉽긴 한데 사선까지 표현했으면 쩔었을 것 같아요. 카메라 이쪽 또 하나 달아주죠. 이거 레버를 제가 하나 준비를 안 해가지고 어차피 이쪽도 안 보이니까 이쪽에도 하나 달아주겠습니다. 모드 같은 거 안 바꿔 한다는 게 좀 귀여워요. 자 카메라 느낌까지 해서 자, 방송실도 완료를 했습니다. 아 이거 진짜 방송실 와본 사람만 안다. 지금 딱 느낌 난다. 아 내가 방송실 안 가봤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 살면서. 정말 다행이네. 아 그래도 살면서 다음에 교장실 만들까 하는데 교장실도 가봤고 다행이에요. 만들 수 있어. 천만 다행이야. 자 이렇게 하면 자 오늘의 마인크래프트 하드코어 야생 91일차는 제가 보기엔 마무리를 지어도 될 것 같고요. 오늘의 마인크래프트 영상은 정말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여러분들 구독하기 버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빠빠.